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라스쿨, 썸머스쿨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더 숫자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좀 더 체계가 잡힌 것 같고 시설도 더 좋아지고 메뉴도 더 맛있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제가 세 번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 제가 논문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처하고 서스톤이 85년도에 쓴 논문인데 이제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 또 제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순차적으로 쭉 따라갈 거니까 수업 듣고 나서 이 논문을 잘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좀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제 최대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석사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도 최대한 쉽게 하고 이그잼플도 좀 들어가면서 천천히 할 거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좀 이렇게 논문 양은 안 많아 보여도 좀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하고 싶지만 다는 못 할 것 같아요. 세 번 하더라도 한 이렇게 중요한 골자만 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천천히 할 테니까 이해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쓰면 다 보이죠? 이 정도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글씨를 최대한 좀 작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낫이 있는데 낫은 그냥 S3 안에 있는 서클이잖아요. 그 서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투브릿지 낫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상혁 교수님이 뭐 잠깐 언급해 줬잖아요. 이제 투브릿지 낫이라는 게 있는데 그 투브릿지 낫의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S3에서 투브릿지 낫의 튜블러 내부들을 빼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또 3 매니폴드인데, 그러니까 토러스를 바운더로 갖는 3 매니폴드가 되겠는데 그 안에 이제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도 있을 거고 또 바운더리를 갖는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제 이 논문에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완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본론은 아마 내일쯤 가서 이제 증명은 좀 본론적인 증명을 하고 오늘은 이제 개관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의들을 배우고 그럴 텐데 먼저 이제 투브릿지 낫 정의만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투브릿지 낫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K라는 건 이제 낫의 약자인데 여기 이제 이게 P over Q가 이제 유리수를 말하는 건데 유리수를 왜 투브릿지 낫하고 이렇게 연관시켰는지는 좀 이따 다시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고 일단 그 투브릿지 낫이 유리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것만 인식을 해두고요. 그럼 이제 투브릿지 낫의 정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투브릿지넛이라는 것은 S3 안에 적당히 임베드되어 있는 서클인데, 이 서클인데, 그 레벨 스피어란 말은 이제 뭐 심포지엄 배웠으니까 다 이해하시죠? 그죠? S3 안에 이제 적당히 S2들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S3라고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R3에다가 그냥 이렇게 높이를 나타내는 하이트 펑션 있잖아요. 그 하이트 펑션이 나타내는 그한 층의 높이를 S3에서 보면 이제 S2가 되는 거잖아요. 평면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레벨 스피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쭉, 이렇게 레벨을 쭉 정해서 높이나, 높낮이를 정했을 때, 이제 높낮이를 정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낮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맥시멀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미니멀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브릿지 낫이라는 것은 그 맥시멀 포인트가 정확히 두개 나오고, 그럼 미니멀 포인트가 당연히 두개 나오겠죠. 맥시멀이 두 개인데 미니멀이 3개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맥시멈 포인트하고 미니멀 포인트가 딱두 개만 있는 것을 투브릿지 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다 브릿지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예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한번 이제 맥시멀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미니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맥시멀하고 미니멀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맥시멀 포인트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해서 연결이 될 텐데, 그 연결된 두 점이 요 점이 쭉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온 과정 속에서 그냥 내려오기만 해야 되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거기서 미니멀하고 맥시멀 포인트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두 개, 맥시멈 두 개에서 이제 두 점이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면서 서로 이렇게 꼬일 수는 있잖아요. 꼬이는 것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금 S3 안에 있는 서클 하나인데, 하나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서클 하나인데, 이 서클이 이렇게 높이를 놓고 기준을 딱 봤을 때 제일 높은 점, 이렇게 맥시멀 포인트가 두개 있고 미니멀 포인트가 딱두개 있는 그런 낫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하고 보면은 결국은 선네 개가 내려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가리고 여기 살짝 가리면 선네 개가 내려가는데, 일방적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엉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네 개가 내려가면서 엉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 뭔가 이것을 좀 수식화 시키면은, 기호화 시키면 훨씬 다루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호화 시키려고 바꾸는데,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은, 여기 네 점이 있으면 네 점에서 내려오면서 꼬이는 방법이, 요게 두개 이렇게 꼬일 수 있고, 요 선이 내려다 꼬일 수 있고, 이게 내려다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네 개가 내려오면은 이쪽 두 개, 두 개, 두 개, 이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꼬일 수가 있죠. 또 꼬이는 것도 이렇게 꼬일 수 있고, 반대로 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거두 개가 먼저 이렇게 두번 꼬았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꼬였고, 여기서 또한번 꼬고. 그 다음 단계 내려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꼬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꼬았고, 여기서 꼬았고, 가운데 거 꼬았고, 오른쪽 거 꼬았고, 가운데 거고, 오른쪽 거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제일 왼쪽에 가운데 오른쪽에 꼰 것을 기호로 표시하면은, 그 기호를 이렇게 좀 나열하면은 그 기호만 봐도 이 그림을 재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투브릿지 낫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으면은, 이것을 어떤 꼴로 좀더 단순화시켜서 바꿀 수가 있냐면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까지는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맥시멈하고 미니멈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쭉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을 이쪽을 다른 것을 막 밀어붙여 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필 수가 있어요. 꼬인 게 없이. 그리고 나머지 요 중간에서만 먼저, 처음에 여기서 꼬인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풀어버리면 되니까. 처음에 이게 꼬인 건, 그러니까 여기 밑에처럼 제일 처음이나 마지막에 이쪽 끝에서 꼬인 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한번 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꼬고, 다시 이쪽에서 한번 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다시 한번 꼬고,
다시 이렇게 한번 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서 그래서 이제 그럼 좀 더 단순하죠. 아까는 이제 꼬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좀 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꼬은 것을 만약에 이제 B1, B2, B3 이제 이렇게 쭉 표시를 한 다음에 BK라고 합시다. 지금은 이제 K가 5인 경우인데 더 이렇게 쭉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B1부터 시작해서 BK만큼 이렇게 꼬았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숙제는 하자마자 숙제내서 죄송한데요. 이걸 왜 이렇게 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무조건 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왜 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B1부터 BK라는 숫자만 딱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투브릿지 낫을 재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투브릿지 낫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BI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가 이 말은 이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위스트가 있는 건데 트위스트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아, 좀 너무 못 그렸네요. 그죠? 이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여 있는데 어떻게 꼬여 있냐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면 그 크로싱이 두 번 나오죠. 꼬인 그 모습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프 트위스트로 해서 여기서 이 B1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꼬은 것을 해프 트위스트라고 해요. 그러면 한 바퀴 확,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완전히 한번 꼬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완전히 꼬은 거잖아요. 그래서 풀 트위스트라고 하고 한 번만 탁 튼 것인데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B1이라는 것은 이게 트위스트를 할 때 요것을 플러스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고 플러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파지티브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고 이것을 거꾸로 돌린 것을 네가티브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B1이라는 것은 이게 만약 양수면은 파지티브 넘버면 요 방향으로 B1만큼 해프 트위스트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건 네가티브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같은 게 어때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레프트 핸드가 그 네가티브 해프 트위스트 두 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칸마다 이제 숫자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좀 복잡한 그림을 하나 좀 중요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살짝 모양을 바꾸는데 한번 잘 보세요.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그림이라 잘 그려볼게요. 색깔을 좀 통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제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검은색을 항상 쓰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그리면은 좀 더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지금 파란색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파란색은 제가 기준선 잡은 거고, 이 검은색만 보면 검은색이 이제 여기 말한 투브리지 낫을 다시 이렇게 그린 겁니다. 다시 그린 건데, 잘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제일 위에 탑에 두 개의 맥시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걸 지금 하이트 펑션 레벨 스피어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는데, 레벨 스피어를 제일 바닥을 S0라고 하고 높이가 0이고 제일 위를 S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레벨 스피어 이것은 지금 높이가 0인데 스피어고, 이게 높이가 1인 스피어를 말한 거고, 그 두 개의 맥시멀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레벨 스피어 1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납작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린 게 지금 이 두 개의 맥시멀 포인트를 말한 거고, 요 밑에 이렇게 두 개 그린 게 두 개의 이제 미니멀 포인트. 그 사이에 이제 네 개의 가닥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내려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B1에서 한번 꼬였죠. B1에서 한번 꼬였잖아요. 근데 이제 B1에서 꼬였는데, B1이 어디서 꼬인 거냐면은, 요 뒤쪽에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지금 제일 끝털이 요것을 제가 이렇게 돌려서 그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요선이 원래는 이렇게 벌어서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만들려고. 사각 기둥 모양 만들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B1이잖아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요게 B1이 지금 2인 경우죠? 이렇게 두 번 꼬였죠? 이렇게. 이거 파지티브 해프 트위스트로 이렇게 라이트 앤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두 번 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뜬 게 접어졌는데, 이건 왼쪽으로 꼬였죠? 그래서 레프트 핸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고, 네가티브 해프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B2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한 바퀴, 반 바퀴 꼬였잖아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밑에는 지금 다시 B3인데, 요건 지금 다시 세 바퀴 꼬였죠? 그죠? 파지티브 핸 right, 그러니까 right hand half twist가 세 번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고. 이렇게 꼬이는 모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표시하면 2 이제 투브릿지 낫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잠깐만요. 오른쪽을 이렇게 벌리면요. 예. 요거. 그죠? 그냥 이걸 이렇게 살짝 하면 그냥 다른 건 거의 똑같은데, 요것만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지만, 그 왼쪽으로 꼰 것이 이렇게 뒤집는다고 이렇게 바뀌진 않는 거니까, 어차피 왼쪽으로 꼬이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투브릿지 낫은 그 낫 자체가 적당한 유리수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건 뭘로 표현되냐면은, 요것은, 요게 이제, K4 over 11, 그러니까 11분의 4라는 유리수하고 대치가 돼요.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도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4분의 11이라는 유리수로 표시가 되는 투브릿지 낫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것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밑에 제일 바닥을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바닥에 딱, 그러니까 S0만 보면 이렇게 딱 두 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가닥이 있는데, 두 개 가닥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두 개 가닥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이쪽에서 이렇게 세 번 돌렸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세 바퀴 동굴 풀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바닥에서 이걸 세 번 비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고정시킨 상태, 이 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 두 점을 세 번을 반바퀴씩 돌리면 이게 풀어지잖아요. 그 대신 밑에 이제 요 선이 이렇게 엉키겠죠. 그죠? 그래서
요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걸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더 간단히 먼저 봅시다. 지금 이 바닥만 보면 이게 S0 레벨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S0에 지금 요 두 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B3로 올라갈 때 이거 세 번 틀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세 번을 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 검은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검은 선이 위에를 세 번 틀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들고 요 선도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리면서 밑에서는 더 꼬였지만 위에 두 개는 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는 꼬이고 위에는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반대로 이렇게 한 번 더 풀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박 반박 하나만큼 돌리겠죠. 이 그림 자체를.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그리겠습니다.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못 그립니다. 제가 잘 복잡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또 풀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또 이렇게 한번 꼬은 것을 다시 위에서 또 두 번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밑에는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위에는 가닥이 일자로 쭉 펴지겠죠, 이제. 쭉 펴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 비슷한 거냐면은 여기 고리 사이에다 막대를 딱 집어넣고 위에다 막대를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쫙 내리면은 엉킨 게 막 밀리면서 밑에가 막 꼬이겠죠. 우리 그 실 막 묶였을 때 위에 자꾸 위에서 빡 밀어버리면은 쭉 풀어지면 밑에는 더 꼬이잖아, 막 꼬이잖아요. 그 이어폰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해봤어요? 막 풀었는데 밑에는 더 꼬이는 거? 그렇게 이제 쫙 풀어버리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림 나오는 걸 봅시다. 이렇게 쭉 밀으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이 이제 여기에 S0가 있고 이쪽에 이제 S1이 있는데 쫙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위에는 쫙 풀렸지만 그만큼 밑에가 많이 꼬여서 어떻게 꼬이냐면은 이제 이게 이것도 똑같이 따라서 지금 제가 정확히 그린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꼬인다는 것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꼬여서 결국 이제 어딘가 이렇게 도착을 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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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꼬이겠죠. 그죠? 이게 막 꼬여서 꼬인데 하여튼 특징은 뭐냐면은 이 S1만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잘 이렇게 이 부분만 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S0죠. 원이 아니라 S0죠. 여기가 원이고 요것만 보면은 그 이제 위에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 연결만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만 딱 보면은 이제 점이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 이제 요 네 개의 점이에요. 요 네 개의 점. 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제 이것도 똑같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일부만 그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그림이 되는데 이때 요 부분만 봅시다. 요 부분만 딱 여기까지만. 요 부분만 딱 보면은 요것의 기울기가 11분의 4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 그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저 막 내렸는데 밑에서 크로싱이 생기면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위에서도 누르면 꼬였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비틀고 비틀었는데 그때는 꼬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두 선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좀 요 두 선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를 처음에 이렇게 세 번 세 번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세 번 돌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됐죠. 안 꼬였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렸죠? 이렇게 돌려서 꼬인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면 전체를 다 움직이니까 같이. 안 만난 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걸 똑같이 비트는데 갑자기 겹치는 건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비트니까 면 전체를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 겹친 상태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그러면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첫 번째 그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 B를 제가 그린 게 이거고, 그럼 이제 A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인 거 알겠어요? 근데 차이점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딱 자른 다음에 이 뒤쪽을 밑으로 돌려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요 선을 뒤로 빼서 그냥 뒷면으로 이 부분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그렸을 때 이 기울기가 11분의 4가 돼요. 이 투브리지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지금 밑에는 크루싱이 전혀 꼬인 게 없는데 여기서 두 개가 넘어오면서 이것만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어때? 위에서 보면은 이 밑에 S0만 보면 꼬인 게 하나도 없죠. 크로싱이 전혀 없잖아요. 겹친 게.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그래서 보면은 S0는 꼬인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두 개가 다 이렇게 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딱 넘어서 연결하면서 이제 낫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브릿지라고 그래요. 다리가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게 다리가 두 개 있다고 해서 투브릿지 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싱을 만들어내는 그 브릿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투브릿지 낫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방금처럼 이제 이걸 밑에서 막 꼬아서 하면은 적당히 어떤 유리수라는 기울기를 갖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투브릿지 낫의 슬랍이라고 그래요. 이걸 슬랍. 이걸 슬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브릿지 낫은 정확히 어떤 유리수 하나로 딱 매치가 돼요. 유리수 하나 딱 매치가 되고 또 반대로 이런 슬랍이 주어지면 이 슬랍을 재현하는 투브릿지 낫이 있겠죠? 거꾸로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되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슬랍이라고 했는데 이 슬랍이 유리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도 되지만 기울기가 무한대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한대란 말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이 복잡해지네. 그죠?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연결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바닥에서. 근데 이건 기울기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유리수 플러스 요것까지 포함을 해요. 이건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인 것. 그래서 요 숫자들을 슬랍이라고 하는데 투브릿지 낫은 요 슬랍과 전부 다 1대1로 이렇게 딱 매치가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투브리지 나시나 링크는, 예, 네, 투브리지 나시나 링크는, 네. 그래서 투브리지 나시나 링크는 이렇게 슬랍하고 정확히 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비교적 쉬운 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보이지가 않네요. 좀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투브릿지 낫이 이렇게 슬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그것만 잘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 그림까지 나왔는데 이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 그림까지 나왔는데 이 그림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안에만 봐서 이 안에서 요 선의 기울기가 뭐냐에 의해서 나머지가 다 똑같이 결정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의 기울기가 뭐냐, 슬람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각도로 땀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물만 알겠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슬랍하고 투브리지나 링크하고는 정확히 매치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아, 여기 내점 위치는 이 위치가 고정된 거예요, 지금. 아, 예. 그러니까 뭐 0,0, 0,1, 1,0, 1,1 이렇게 네 개를 고정시켜 놓고 가해.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자,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요 경우가. 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 경우. 요 경우가 있으면은 잘 보면은 이것을 좀 더 잘 보면은 지금 요거 중에서 지금 요 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이거 이어주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선이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 이어주는 방법은 똑같잖아. 이게 이 선을 놓고 나머지 꼬아서 이상하게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선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이걸 이어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갔다 돌았다 막 해봤자 결국은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의미 없는 것만 움직인 거고 결국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 한 것만 좀 보면은, 파란색 한 것만 움직인 걸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요만큼 갔고 요만큼 간 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근데 벗어난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뒷면에 있다 이런 표시로. 그래서 이런 사각형 종이가 있고 뒤에 사각형 종이를 또 붙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그냥 뒷면으로 이렇게 보내서 했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제 그림 좀 더 깔끔해졌죠. 그죠? 그리고 검은색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검은색은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가 위에 있고 이 부분이 밑에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밑에 있고 해서 이게 연결시켜주고, 그죠?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이렇게 점선 말고 드러난 선 있죠? 직선을 그린 거. 이것만 보면 다 기울기가 똑같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실제로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한 칸 갔을 때 3분의 1칸 갔으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세 번 꼬아놓은 것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 밑에만 꼬아놓은 것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제 숙제가 뭐냐면은 Q.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러니까 P 오버 Q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여기 Q가 이게 P인데 Q가 아드가 되면은 K의 P 오버 Q가 이게 not이 돼요. 그리고 이제 Q가 2분이 되면은 링크가 되겠죠. not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두 개는 링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가 2분이면은 K, P of Q는 two component link. 그러니까 링크라는 것은 서클이 하나 이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클 두 개로 된 링크고 Q가 아드면은 서클 하나로만 되어 있는 낫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 over 0로 0분의 1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이어준 것은 이게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그냥 컴포넌트 두 개인 링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링크가 나왔죠. Q가 0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제 이건 뭐, 이번에 논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참고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한 결과를 참고만 할게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나세리를 좀 배우다 보면 또 금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세한 건 보시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투브리지 낫이 있으면은 아니면 투브리지 링크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슬랍 하나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유리수로. 또 유리수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투브리지 낫이나 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이게 유리수 하나만 정확히 1대1로 매치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슬랍이 있으면은 이게 같은 낫이 되려면은 최소한 요 Q하고 Q 프라임은 같아야 되고, 그 대신 이제 P는 안 같아도 같은 경우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P 프라임하고 P가 마드 Q로 같다. 그럼 같은 이제 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 프라임이 P의 인버스란 말은 무슨 말이죠? P 프라임 곱하기 P가 마드 Q로 1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K의 11분의 4가 있는데, 요 K의 11분의 4는 뭐하고도 같은 거냐면 K의 11분의 15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냐면 Q하고 Q 프라임이 같고 요것과 요것이 마드 11로 같잖아요, 그죠?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요게 K의 11 곱하기 3하고도 같아요. 왜냐면은 4하고 3을 곱하면 12인데 마드 11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4하고 3이 서로 이렇게 인버스 관계, 그러니까 역수 관계잖아요. 마드 11로. 그러니까 이게 다 같아, 이런 게. 그러니까 유리수 하나하고 정확히 매치된 건 아니고,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유리수들의 클래스하고 투브리지 낫하고 이렇게 매치가 된다, 그런 조건이 있다. 근데 요것은 이제 금방 보여지죠. 요것은 이제 금방 이해돼요. 그죠? 왜 금방 이해되냐면은,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것을 요렇게 이어주고 요것을 요렇게 이어준 것이 지금 3분의 1이라는 슬랍을 갖는 투브리지 낫이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하고 요 차이는 그냥 여기다 정수를 얼마나 해줬냐 안 해줬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정수 자체를 더했냐 뺐냐, 그것 때문에 기울기에다가 정수를 더했냐 안 더했냐 차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1을 더해볼까요, 1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3분의 4, 즉 3분의 1에다가 1을 더해봤어요, 기울기를, 정수배만큼. 그럼 이제 3분의 4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은 요거 자체를 내가 그냥 이대로 묶은 상태에서 한번 비틀면 여기 되죠. 왜냐면 요거 자체를 내가 한번 비틀면 3분의 1이 갑자기 3분의 4로 바뀌잖아요. 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는 베개라고 했는데, 베개 필로우라고 했는데, 베개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베개를 감고 이렇게 도는 그것인데, 요걸 정확히 한 바퀴를 확 비틀어주면은 정확히 기울기가 정 1만큼 딱 올라가요. 두 번 비틀면은 길이가 이만큼 올라가고. 근데 그것은 뭐 같은 낫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틀다고 해서 낫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부회를 해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기 플러스 부분의 마드피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피 인버스 피의 마이너스 1승하고 같은 것은 이제 상당히 그건 이제 그냥 그림으로는 잘 안 되고, 이제 그럼 뭐 이제 렌치 스페이스나 이거 써먹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할게요.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그림 제가 당분간 써먹어야 돼서 다행히 내일 아침까지도 안 지워지겠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리수하고 좀 관련이 좀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럼 이제 2 마이너스 1 3이라는 숫자하고 요 11분의 4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걸 쫙 풀었더니 11분의 4가 됐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유리수가 주어지면 유리수를 거꾸로 풀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그 슬랍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 슬랍을 갖는 투브리지 낫이 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유리수에서 이걸 거꾸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죠? 그것도 궁금하죠. 그죠? 그 궁금한데 한번 제가 한번 봅시다. 이제 P of Q라는 유리수의 continued fraction expans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시대 같은 데 나올 듯한 그런 표현들인데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걸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R 플러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표시한 건지 알겠죠? 네? 그리고 B1은 플러스고 B2는 마이너스고 B3는 플러스고 B4는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이제 의미가 있는지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R 플러스 B1, B2, BK까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간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간다. 그러니까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로 대치된다.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continued fraction이라고 불러요. continued fraction이라고 continued fraction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잘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가 이 R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이거 자체에서는 의미가 있는 숫자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투브리지 낫을 만들 때에는 이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수는 내가 빼나 안 빼나 낫 자체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낫으로 투브리지 낫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는 이게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이것은 전혀.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써먹을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건 이제 안 써먹을 거예요. 이것은 거의. 그죠? 이건 그래서 이제 무시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아까 11분의 4하고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하고 관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요 컨티드 프랙션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값을 계산을 하면 그게 여기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11분의 4랑 그러니까 요 컨티드 프랙션에 해당되는 요 2 마이너스 3을 컨티드 프랙션으로 바꿔서 값을 계산하면 11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림으로 실제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거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림으로 봐도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항 봅시다. 왜 그림으로 그게 되는 건지. 한번, 그래서, 요 11분의 4란 숫자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표현이 되게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한 게 되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또 고민 고민하니까 이게 제일 나은 표현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그나마 제일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한 방법인데 지금 이게 S0 바닥에 지금 S0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S0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처음 시작 S0에서 시작할 때는 지금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그죠? 그죠? 아직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그럼 밑에 이 S0에 있는 그 선이 과연 아까 11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는 그런 슬라브를 갖는 걸로 이렇게 그림이 바뀌겠는가. 이제 그것을 바뀐데 그 나오는 공식이 이 숫자인데 과연 그럼 이런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때려 맞히니까 답은 됐는데 이게 때려 맞춰서 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정 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작은 지금 명분의 1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갈때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갈때 이제 꼬긴 꼬았는데 어디서 꼬았냐면 요 위에서 요렇게 세번 꼬았죠. 그래서 지금 요두 점을 요렇게 세번 돌렸죠. 그래서 세번 돌리면 밑에 두 선은 꼬이지만 요 가닥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세번 꼬아졌어요. 이렇게요. 요렇게 세 번. 플러스로 세번 꼬아졌어요. 플러스로 세 번이 꼬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게 이렇게 꼬아졌는데 그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이제 이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 것을 그렇게 밖에 사각형 밖으로 나온 걸 비트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 나머지 선은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리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그린 게좀 편할 거예요. 그죠? 헷갈리니까. 어차피 방법은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인데 요것이 지금 기울기가 지금 보니까 딱 3분의 1이죠. 이게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3분의 1이 됐는데 여기다 딱 3분의 1을 적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요식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과정을 다 적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꼬였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시한 게 좋냐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좀더 나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지금 길기가 그러니까 X축으로는 0칸을 갖고 Y축으로 한 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는 하나도 안 갖고 Y축으로 한칸 갔는데 이걸 이렇게 꼬았을 때는 Y축으로 한칸간건 하나도 안 변하죠. 어차피 Y축으로 한칸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렸으니까. 근데 X축으로는 이제 막 가는 거죠, 더. 그래서 얼만큼 가냐면은 Y축으로 가는 것이 한칸 정도 가는 것을 세번 돌리니까 요리 한칸 가는 것이 세번 정도 이렇게 도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밑에는 0이었었는데 일단 새로 플러스가 된게 뭐냐면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이걸 표시할게요. 여기 Y축으로 한칸 갔던 것을 세 번의 효과로 돌렸어요. 이렇게 세 번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이쪽 돌리는 아 아니죠? 아 이게 더 어려운 거였는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어때요? 이것을 이렇게 돌리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로 돌리는데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돌리는 꼴이 되죠. 이쪽으로. 그죠? 그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 이걸 right hand twist 이렇게 돌려볼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1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그때는 이걸 거꾸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요 뒤쪽에서는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돌린 것이 x축 방향으로 기울기를 더 높이는 쪽인데 요쪽에서는 거꾸로 돌려야 Y축 방향으로 높이는 꼴이 되니까 그게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4 붙는 거예요. 거꾸로 도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것은 기울기를 오히려 밑으로 내린 꼴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곳은 실제로는 원래는 저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마이너스 1인데, 기후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1만큼 이렇게 돌림골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 알겠어요? 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지? 그걸 좀 잘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돌리는데, 이제는 잘 봅시다. 이제는 이렇게 돌릴 때에는, X축으로 간 건 영향이 없고, Y축으로 더 이제 막 올라가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X축으로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Y축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X축은 변한 게 없고, 그죠? 그런데 X축에 있는 것만큼 Y축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바퀴를 딱 돌리게 되면은 그림이, 여기 이제 딱 선만 그릴게요. 제가 이 한 선 하나만 딱 그렸는데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여기서 1, 3, 1 플러스 0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원래 하나는 있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새로 추가된 것이 뭐냐면은 새로 추가된 것이 요것을 한 바퀴 돌린 것만큼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3에 1 플러스 0만큼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의 것에 하나만큼. 그리고 다시 이제 위에서 이걸 두 번 돌렸죠. 이렇게 플러스 2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걸 이렇게 두 번 돌리면 이제는 이제 조금 쉽죠. 이제는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되니까. 그럼 다시 이제 그림이 요 기울기가 이렇게 갈 텐데,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1, 3에 1 플러스 0에 플러스 1이 있고, 밑에는 지금 원래 3, 1 플러스 0. 그래서 분자 것은 어차피 안 바뀌고 분모가 바뀌는데, 분모가 분자 거에다가 두 배 돌린 효과. 분자 거에 두 배 돌린 효과를 내드니까 여기에 2가 붙고, 1이 붙고, 3, 1 플러스 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숫자가 나왔죠? 좀 뭔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보기 좋게 바꿔 봅시다. 이제 이걸 보기 좋게 이제 바꿔 보면은 지금 요게 동일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자로 이게 같은 숫자니까 그걸 나눠 봅시다. 나눠 보면 이제 이게 위가 1이 되고 밑에가 2가 되고 플러스 1, 3, 1 플러스 0 플러스 1분의 3, 1 플러스 0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만 또 봅시다. 여기서 또 분자로 또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 2 플러스에 위로 나눠주면은 1에 1 플러스 3에 1 플러스 0분의 1.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1, 2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에 3이 돼요. 이게 이제 컨티드 프랙션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림으로 직접 증명한 거죠. 이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투브리츠나다고 이렇게 컨티드 프랙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슬랍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도 이해가 되죠, 이제. 지금. 까지 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티드 프랙션을 만들어 보면은 4분의 12를 만드는 게 방금처럼 2, 마이너스 1, 3도 있지만 실제 또 찾아보면은 대략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어떻게 찾냐면은 이걸 4분의 11로 보내서 이게 지금 2보다 크니까 2만 빼고 4분의 3이 되고 이게 다시 2 플러스 1에 3분의 4분의 1이 되고 이게 2 플러스에 1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거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이것을 뭐 1 빼기 11분의 7을 해도 되죠. 정수를 맞았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만 쭉 느리 빼면은 그게 이제 요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철을 가지고 막 작업을 하면 이제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다냐.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이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건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컨티드 프랙션을 만드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다 써먹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요것만 써먹어요. 이걸 미니멀이라고 그래. 미니멀. 그러니까 미니멀이란 말은 컨티드 프랙션 자체가 정의한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만 정의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브리지 나스로 바꿔서 인컴프레스 서비스를 찾을 때만 써먹는 정의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필요 없거든요.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인데 이게 무슨 의미로 미니멀이냐면은 모든 bi들이 있죠. bi들이 0이나 1이 없는 0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없고 다 2보다 크나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절대값 1인 게 있으니까 빠지고 이건 다 지금 절대값이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미니멀이라고 해서 이것만 이제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전부 다 짝수인 거. 요거죠. 요거 하나 있죠. 오늘 2분인 거. 그죠? 요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이것도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모두 짝수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런 것이 이제 이 컨티드 프랙션으로 나타난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나중에 인컴프레서블 서피스 하나하고 매치가 다 될 텐데 그 인컴프레서 서피스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리엔터블인 경우는 여기에서만 생기고 나머지는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엔터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엔터블인 것만 체크할 때는 요게 다 짝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항상